근육량 손실, 근손실. 근육은 도대체 왜 빠지는 걸까요? 연예인들 보시면 다이어트 하시고 젊어 보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 얼굴에 주름이 지거나 별로 안 빠져 보이거나 옷의 피트가 왜 맞지도 않을까? 그 답은 근육량 손실, 즉 근손실에 있습니다. 다이어트 후에 근육량 감소가 일어나는 게 뭐 정상인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제가 임상을 보다 보면요, 다이어트를 했을 때 열에 9명은 근육량 감소, 즉 근손실이 일어나세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게 안 일어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운이 좋거나 애초에 그런 근육량 감소가 잘 일어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럼 보통 근육량이 얼마나 빠지게 되냐? 제가 표랑 함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정상 체중인 사람은 전체 체중 감소량의 한 35% 정도가 근육량이 빠지게 됩니다. 즉 체중이 한 10kg 정도 빠졌다면 그 중에서 3.5kg 정도는 근육이 빠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비만인 사람은 20에서 30% 정도의 근육량이 빠지게 됩니다. 비만인 사람은 왜 근육량이 덜 빠지지? 그 이유는요, 비만인 사람은 애초에 근육량이 정상인 사람보다 적기 때문이죠. 애초에 근육이 적기 때문에 빠질 근육도 적은 겁니다. 같은 원리로 남자는 근육량이 좀 더 많이 빠지고요, 여자는 근육량이 조금 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남자가 애초에 근육량이 더 많기 때문에 빠질 근육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럼 그러면 근육은 대체 왜 빠지는 걸까요? 우리가 생긴 게 다 다르게 타고나듯이 근육의 비율도 다 다르게 정해져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고 뭐 내가 생활 습관을 좀 바꿔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안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근육 비율이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보시면 벨지안 블루라는 소를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근육질이죠. 근데 이 소가 무슨 뭐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웨이트를 했을 리는 없고, 이거는 근육이 유전적으로 타고난 겁니다. 이 정해진 근육 비율 외에 뭐 탄수화물 섭취나 단백질 섭취에 따른 근육량 손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다 근육량이 빠지면 그럼 도대체 뭐가 안 좋은 걸까요? 어떤 여자분들은 나 살 빠질 때 근육이 안 빠진다고 오히려 고민하신 분들도 있고, 근육 빠지면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진짜 이런 분도 있죠. 운동을 해서 살을 빼라고 했을 때 나 근육 너무 많이 생겨서 울퉁불퉁해지는 거 싫은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육량이 빠지면 뭐가 안 좋은지 총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피부나 살에 탄력이 떨어지고 축 처지거나 주름이 생겼다. 이게 살을 빼고 나서 팔자 주름, 인디안 주름 이렇게 주름이 막 생기시거나, 아니면 막 여기가 처진 것처럼 내려앉은 느낌이거나, 분명히 원래 힙업이 되진 않았었더라도 오히려 힙다운이 너무 심하게 됐다거나 살이 막 처지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외에도 살이 좀 급격하게 빠지다 보면은 뭐 탄력이 좀 없어지기도 하죠. 이런 경우 모두 이게 근육이 있어야 살을 좀 잡아주고 피부를 당겨서 올려줄 수가 있는데, 근육이 소실되다 보면 이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를 잡아줄 게 없으니까 피부가 내려앉는 겁니다. 두 번째, 체지방이 빠져야 되는데 근육만 오히려 좀 더 많이 빠지면서 살이 울퉁불퉁해진다. 자, 이거는 쉽게 말해서 셀룰라이트가 더 쉽게 잘 보인다는 것도 되는데요. 셀룰라이트라는 게 뭐냐면, 자, 셀룰라이트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살이 있으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보이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요, 이 지방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지방 주머니가 이렇게 움푹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에 살이 튀어나와 보이는데요, 이게 제대로 지방을 뺐다면 요 셀룰라이트도 줄어들었겠죠? 그럼 당연히 요 울퉁불퉁은 사라졌을 텐데, 지방이 잘 안 빠지고 오히려 근육만 빠지다 보니까 요게 더 두드러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체중은 빠진 것 같은데 부피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옷 사이즈도 줄지 않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요, 체지방 1kg와 근육 1kg가 키로수, 즉 체중은 똑같더라도 부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체지방 1kg가 한 요 정도가 됐다 치면은, 요게 체지방 1kg라면 근육은 상대적으로 그 부피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한 뭐 요 정도가 근육 부피가 되겠네요. 그래서 근육 1kg 빠질 때는 요 정도밖에 부피가 안 빠지고요, 체지방 1kg가 빠질 때는 요 정도 크게 빠지게 됩니다. 근데 체중이 빠졌는데 근육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 당연히 부피가 덜 빠져 보이겠죠. 네 번째, 요요나 정체기가 올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자, 근육량만 자꾸 줄고 체지방이 남게 되면요, 요요가 오기도 매우 쉽게 되고요. 또 정체기, 즉 내 체중이 줄지 않고 계속 좀 가만히 있는 구간이 자꾸 길어지기도 하고 자꾸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근육량 감소를 막아주셔야 되세요. 앞서 말씀드린 근손실 일어나면 안 좋은 점 외에도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서 근손실 예방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근육량 감소가 이 체중 전체 빠진 거에 50% 이상을 넘어가셨을 때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35% 정도만 빠지셨어야 되는데 이게 50% 이상을 넘어갔다면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이거 뭔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다이어트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애초에 근육량이 평균 범위에도 못 들어갈 경우, 이게 인바디를 해보시면은 평균 범위가 있는데요, 그 평균 범위 내에도 아예 못 들어가게 근육량이 굉장히 적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주로 여자분들 중에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근육량은 적고 지방은 평균보다 훨씬 많은 그런 마른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맛있는 거 골라 먹고 불규칙하게 먹고 운동 거의 안 하는 그 세 가지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애초에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근육량 감소를 좀 생각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근손실을 막기 위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알아보실게요. 첫 번째는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한답니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탄수화물 섭취도 많이 해준다입니다. 자,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라는 건 이야기가 너무 쉬워요. 애초에 근육량 감소가 되니까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탄수화물 섭취를 왜 하라 그러냐, 애초에 근손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을 너무 극히 제한을 많이 하시면 우리 몸에서는 탄수화물 대신 근육이나 단백질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근손실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게 하루 이틀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다이어트가 하루 이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몇 개월, 뭐 1개월, 3개월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장기간에 걸쳐서 탄수화물을 너무 극히 제한을 하시게 되면 근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는 어느 정도 많이 해주시고요, 탄수화물도 단백질과 최소 동등하게 아니면 조금 더 많이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물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늘리실수록 체중 감량 속도는 줄어드는데요, 이건 이제 내가 근손실이 어느 정도 있냐 그리고 어느 정도 감량 속도를 원하냐, 거기에 따라서 적당히 비율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칼로리 섭취량을 특히 지나치게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굶어버려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탄수화물 부족 사태가 더 좀 심각하게 오겠죠. 그리고 굉장히 좀 꽝 하고 몸에 강한 영향이 한 번에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근손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탈모가 같이 오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감량 속도는 항상 내 현재 체중의 3%에서 5% 안쪽만, 한 달에 3%에서 5% 안쪽만 빼시길 권유드립니다. 세 번째, 운동량을 늘린다. 무산소 근육 운동도 좋고 여자분들은 요가 필라테스도 매우 좋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근육은요, 쓰면 쓸수록 커지고 더 발달이 잘 되고, 쓰지 않으면 가만히 두면 자꾸 퇴화하고 없어지고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운동하는 목적이 지방을 태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좀 더 나아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은 체중 감소에 한 35% 정도의 근육량 손실이 자연스레 일어나기 때문에 애초에 운동을 하셔서 근육량 감소를 좀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헬스장을 가서 막 쇠뭉치 들고 막 힘든 헬스, 재미없는 걸 꼭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를 갖고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요, 정말 힘들고요, 막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땀이 죽죽 납니다.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특히 또 다른 요가 필라테스의 장점은 이게 속근육이 굉장히 좀 발달이 되고 내 근육들이 내 살이 처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피부 탄력 저하나 주름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속근육이라고 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근육이라 하면 바깥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이 안쪽에 우리가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숨겨진 근육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요가 필라테스를 하다 보면 좀 희한한 자세나 평상시에 잘 취하지 않는 자세를 해주죠. 그러다 보면은 내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안쪽에 있는 근육들도 모두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이어트 근손실,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하지만 내 체중이 빠질 때 근육이 너무 많이 빠졌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주름이 생길 거를 걱정된다거나 살이 처지는 게 싫다거나 여러 가지 내 다이어트하는 목적이 방해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적당한 단백질과 탄수화물 섭취, 그리고 운동하시는 것, 마지막으로 감량 속도 조절,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 빼주는 남자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